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장주입니다. 장주 긴 그러니까 장주가 뭐냐면 압축이 오바되더라도 자구를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다리 단순 지지된 기둥의 자구란 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룬다. 자, 먼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곡률 모멘트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알란가? 그냥 아왜 알아? dx 제곱 분의 d 제곱 y는 마이너스 2i 분의 mx는 마이너스 2i 분의 py가 되고요. 이거는 즉 dx 제곱 dx 제곱은 다시 dx 제곱 d 제곱 y 플러스 2i분의 py는 0. 따라서 k2는 2i분의 p를 정의하면 따라서 dx제곱 d제곱 y 플러스 k제곱 y는 0. 이런 식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장주입니다. 양단위 단순지대의 기둥의 자구 나중을 보면 먼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해입니다. 일반해. 자, 이거를 미분 방정식 풀면 y는 a 코사인 kx 플러스 b 사인 kx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 지지가 있다면 첫 번째 x는 0, y는 0. 두 번째 x는 m, y는 0. 이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를 하정에서는 자, 자구를 하정에서는 자, 먼저 첫 번째 y가 x의 경우 0의 경우에는 a 코사인 k 0이죠. 플러스 b 사인 k 0은 0입니다. 따라서 a는 0. 두 번째 y는 x는 l의 경우에는 b 사인 k l은 0. 따라서 b는 0 또는 사인 kl은 0. 하지만 이때 자구리 발생하면 b는 0이어야 하므로 사인 kl은 0. 따라서 이제 답이 나오죠. 따라서 KL은 n파입니다. 여기서 n은 1, 2, 3 수위라고 하죠. 따라서 K제곱 L제곱은 n제곱 파이제곱 K제곱은 2i분의 p. 따라서 2i분의 PL제곱은 n제곱 파이제곱. 따라서 p는 오일러 공식 나옵니다. l제곱 분의 n제곱 파이제곱 2i가 됩니다.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일반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계조건 자불 하중에 대해서 자불하중 PCR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n에 따라서 최소값이, 자, p의 최소값이 자굴 하중이 됩니까? pcr은. 그래서 pcr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n은 1.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하나 유추하려고 지금 계산을
계속 미분하고 적분하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외우세요. 그냥 경계 조건에 따른 유효기를 해서. 자, 자유 고정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이게 자고란 부분만 KL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유효기에서 2, 두 배죠? 이거는 1, 0.7, 0.5. 자고란 지분은 4분의 1, 1, 2, 4.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경계 조건, 자구를 모양, 유효기일수,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러 자구입니다. 오일러 자구. 자구 하중은 PCR은 KL 제곱, 파이 제곱, 2, 땀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K는 유효 길이 개수. 이게 뭐예요, 앞에? 경계 조건에 따른 값입니다. 아니면은 최소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구 응용은 A분의 PCR, KL 제곱, A 파이 제곱, E 최소값은 KL 제곱, 파이 제곱, E R. 답은 2차 지점행이죠? 제곱은 KR L 제곱, 파이 제곱 2는 K 제곱 파이 제곱 2. 이때 R은 최소 단면 2차 회전 반경. 그러면 입실은 뭐예요? 기둥의 세장비. 합심했죠? 마지막으로 자구는요, CR은 K 세장비 제곱 바이 제곱 2. 아이고 힘들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장주는 그냥 끝냈습니다. 자, 장주는 자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다리 단순지의 기둥의 자구라중은 미분 방식이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반해가 나오고 경계 조건, 자구를 하중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에 따른 유효길이 개수 및 자구라중.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일러의 자구방식. 따라서 자구라중이 뭐다? 자구라중이 뭐다?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암병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the best or nothing. 자, 주말입니다. 놀지 말고 주말에 밀린 공부 쭉 하세요.